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상어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온이 상승함에 따라 상어의 주된 먹이인 난류성어종, 즉 전갱이나 삼치 등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동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마다 상어 방지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상어 출몰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서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체온 유지에 보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남부 역시 오후에 접어들며 거친 바람이 불겠고요. 가마미 해수욕장은 비로 인해 오전 중에는 물놀이 어렵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오후에 해수욕 즐기기 더욱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동부 권역에는 경고등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상주와 구조라 다대포 해수욕장은 비가 점차 잦아들면서 오후에는 지수를 회복하겠습니다. 동해 남부도 오전까지는 비가 해수욕을 방해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실내 활동하시면서 비가 멎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물놀이 계획하셨다면 동해 중부가 제격이겠습니다. 파고와 바람 안정적이고 비 예보도 없어서 바다 즐기기에 딱 좋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피서객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다만 협재해수욕장에서는 비교적 강한 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 지수입니다. 화요일에는 어디서든 스킨스쿠버 가능하겠습니다. 파고와 유속, 그리고 수온까지 모두 좋으니까요. 원하는 곳 어디로든 떠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핑 지수 보시죠. 경고등 들어온 만리포 해수욕장은 파고, 파양, 파주기가 모두 아쉬운 데다 오후에는 바람마저 매우 거칠어지겠고요. 곽지 해수욕장 또한 파양과 파주기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주변 다른 서핑 포인트로 향해 보시죠. 이상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